난 지금 얼마를 세이브한 걸까요? 빨리 사야 돼요, 빨리. 안녕하십니까. MIC 홀딩스 정유지 실장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판매했던 전자동 머신이나 브라인더에 대한 리뷰, 로스트도 최근에 영상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MIC 홀딩스에서 가장 비싼 장비고 소비자의 팬심이 가장 강한 제품이 있다고 하면 단연 로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켓에서 구하실 수 있는 로스터기 중에 가장 비싼 제품이고 미국에서 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차 지나간 다음에. 역시 비싼 거 얘기하니까 비싼 차가 지나가는구만. 자, 지금 지나가시는 모델은 벤츠. 저것도 이거에 비교하면 싸요. 지금 나온 로스터기 중에 가장 비싼 로스터기의 로링. 차가 자꾸 지나가. 골목이라 그런가 봐. 그래서 로링 쓰시는 유저 중에 어떤 분을 인터뷰하는 게 가장 편하고 재밌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하고 이미 한 10년이 벌써 넘는 시간 동안 거래하셨고, 힌트의 윤승현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저 핌트 커피의 윤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2015년도에 구매했고요. 15kg짜리 파이콘을 구매했어요. 저는 많은 좀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로링이 스마트 로스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절약 때문에 구매를 한 거예요. 1인 기업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어서 로링을 구매를 했어요. 리스로 돌리고 나니까 7, 8년 전에 월에 한 250만 원 정도를 내더라고요. 저 혼자 일하면서 인건비 절약하는 겸 해서 구매를 했던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이 달려 있어가지고 체프 열릴 때 체프에다 물을 써줘요. 불이 안 나요. 대부분 로스터들은 불을 몇 번씩 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로링은 그 체프컨치라고 하는 그 버튼 하나로 체프통에 있는 것들의 불을 소화시키더라고요. 실제로 로링 안에서도 한 두 번 불이 나와가지고 119 부르고 그랬었는데, 119 오기 전까지도 이미 다 불이 잡히더라고요. 또 하나 또 장점은, 저희가 생두를 흠포에다 올리잖아요. 그 생두의 분진을 또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대부분 로스터들의 로스터가 있는 그 공간 안에 먼지가 되게 한가득한데, 얘는 그 부분을 잡아줘요. 굉장히 깨끗하고 약간 깔끔한 로스터가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죠. 아, 그 다음에 또 있네요. 그 가스비가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대부분 로스터기들은 애프터버너 달고 나면 뭐 예를 들어 1톤 정도 생산한다고 했을 때 대략 가스비가 한 30만원 이상 정도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 가스비가 한 8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엄청난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도심지에서 로스팅 했을 때 연기가 안 나오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현재 쓰고 있지만 다 여기 주택가거든요. 주택가인데도 연기랑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충분히 도심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스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줘요. 좀 오래 하신 분들, 막 다른 로스터기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로스팅 했을 때 어때요? 빈 컨디션이? 확실히 자동화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약간 장점이 뭐냐면, 고트 쿨다운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한 배치 로스팅하고 나면 다음 로스팅을 할 때 얘를 빨리 식혀줘야 돼요. 근데 다른 로스터기들은 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다음 로스팅 할 때까지 뭐 한 10분이든 20분이든 이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이게 하루에 뭐 한 10배치에서 20배치 한다 그러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단 한 뭐 한 3분에서 5분 안에 그 온도를 맞춰줘요. 정말 빠르게 로스팅이 가능해요. 맥시멈 잡으면 15kg 로스팅기로 한 달에 한 2톤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자동화라서, 이게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입력을 해두면 다음번에 로스팅 할 때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쫓아가서 그 프로파일을 만들어줘요. 이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 로스터들의 약간 역량만 된다면 다른 로스팅기 사용하는 것보다 로링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죠. 벌써 이제 사용하신 지가 한 8년? 8년 정도 된 거잖아요. 네. 그럼 거의 이제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 건데, AS를 몇 번 받아보시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전도 해보신 거고. 뭐 그랬을 때 이제 서비스나 아니면 케어에 대한 평가나 어떠실지. 다른 로스터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프로밭도 사용하고, 뭐 후지로얄, 뭐
각종 로스터기를 되게 많이 사용해 봤는데 고장이 진짜 많이 나요. 로스터기들은 고장이 많이 나면서 같이 뭔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까? 같이 만들어 간다고 할까? 이런 게 있는데 생각보다 로링은 고장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 초기 세팅이라 그래서 가스의 압력, 공기 압력, 물의 압력 이런 거 조절하는 거 빼고는 고장이 거의 일단 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고장이 나더라도 전화를 드리면 거의 뭐 한 2시간에서 4시간 이내로 뭐 방문을 해주시고 뭐 완벽하게 잡아주시더라고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로스팅 하다가 쿨러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스팅 하는 중에.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많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AS를 불렀어요. 이걸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잡다가 결국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마지막에 연통에서 나가는 연기가 살짝 있는데 저희 쪽에서 틀어놓은 그 내부에 있는 시링팬이 너무 세서 나갔던 연기를 잡아 빼더라고요. 다시 들어왔다고?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로링이 문제가 아닌데 또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그것까지 체크하고 가신 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장 거의 안 나고 AS 굉장히 좋았고 사실 뭐 1년이라고 해도 1년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봐주시더라고요. 만약에 다음에 로스팅 팩토리로 넘어가야 돼. 그랬을 때도 혹시 로링을 선택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100%죠 이건. 이건 100% 선택을 해야 돼요. 아직 한국에 시판되는 것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로링을 따라올 건 거의 없어요. 이건 실제로 뭐 인터뷰가 아니라 저희 마음이에요. 왜냐면 불 나는 거 잡아주죠. 불이 진짜 문제거든요. 이건 불 나면 뭐 끝장 나는 거예요. 불 나봤나? 불 한번 나면 소화기로도 안 잡혀요. 절대 안 잡혀요. 거의 그 연기가 나는 와중에서도 그 불을 끄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 불을 끄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놓치면 나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일어날 여러 가지가 떠올라가지고 죽기 살기로 불을 끄는데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근데 로링은 그거 누르면 끝나거든요. 여태까지 뭐 사용감이나 서비스나 아니면 이제 요즘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게 가격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모든 면을 평가했을 때 별점으로 뭐 별 다섯 개 중에서 준다 그러면 몇 점을 줄 것이다? 기능, 그 다음에 AS 이건 별점은 거의 만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빨리 사야 돼요. 빨리 사두면 만점이 되죠. 근데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이 로스팅 기기는 검색할 수 없는 기계가 돼요. 지금 제가 샀던 때 가격이 1억 그때 2천 정도 주고 샀는데 되게 싸게 샀네요. 그때 8년 전 1억 2천이었는데 그럼 얼마죠? 지금 내가 2억 2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kg짜리가 2억 2천 2억 2천인 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저 지금 1억 2천 주고 로스팅 기기 샀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저걸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중고는 얼마일까요? 난 지금 얼마를 세이브한 걸까요? 빨리 사야 돼요. 빨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저는 제자들이 되게 많아요. 제자들도 이 로링 기계를 지금 한 3대째 사용하고 있어요. 제 제자들한테 되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혼자 일할 때 더 좋아요. 혼자 일할 때 확실히 좋다는 거죠. 그냥 올려놓고 자동화 눌러놓으면 나보다 더 똑같은 레시피 파일 알아서 배출되니까 이걸 당연히 사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가게를 하고 그 다음에 납품을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제 유통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되게 필요한 약간 파트너 같은 느낌이죠.